안녕하세요, 연애입니다. 여러분, 저 뭔가 좀 달라졌죠?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거가 머리였거든요. 단발을 계속 유지를 할지 기를지 고민을 하면서 한두 달 내내 머리를 묶고 다니다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붙여보자 하고 어제 붙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단발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긴 머리가 생각보다 옛날만큼 막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만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어차피 붙였으니까 긴 머리를 잠깐 유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떼면은 또 단발로 자르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 영상은 다 재밌게 보셨나요? 역시 여러분들은 제가 뭘 이렇게 사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걸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구매하고 엄청 만족한 것도 있고, 광고템도 있고, 또 선물 받은 것 중에 되게 잘 쓰는 아이템들도 있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뭐부터 소개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제가 이번에 세컨 지갑을 장만을 했어요. 요거. 제가 원래 들고 다니던 지갑은 요 샤넬 플랩이었고요. 이것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만 쓰니까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감각적이고 클래식한 세컨 지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발견을 한 브랜드인데 여기 진짜 엄청 예뻐요. 제가 이번에 지갑만 구매하긴 했지만 여기 가방도 다 예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미니뮤트 이어서 조금 되게 눈여겨보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투티의 제품이고요. 저는 이미 포장을 뜯고 1, 2주 정도 사용 중인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일단 이 가죽 질감이랑 가죽의 패턴 그리고 금장 포인트까지 그냥 클래식의 대명사 아닌가요? 사실은 저는 리자드 블랙이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이거 샤넬도 잘 쓰고 있으니까 세컨은 다른 컬러를 사보자 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수납공기 넣을 수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는 한데 이 안쪽에는 뭔가 많이 넣으면 카드 지갑 이렇게 붕뜰것 같아서 최소한 카드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들고 나가기 좋은 세컨 지갑이에요. 새 지갑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랑 커플 지갑 어때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되게 고민을 하던 곳에서 오랜만에 구두를 구매를 해봤어요. 바로 흑양 브랜드입니다. 흑양 이름 되게 귀엽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머플러랑 앙고라 장갑 구매했던 미라벨 쇼룸 기억하시나요? 제가 미라벨 쇼룸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쇼룸 갈 때마다 여기 플랫 보면서 너무 예쁘고 약간 프렌치시크한 맛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플랫이다 보니까 또 제가 메리제인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이미지가 겹치잖아요. 이게 양심상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3cm 굽 추가가 된 흑양이 나와가지고 매장 가서 한번 시착을 해본 다음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구두 235를 신는데 이번 흑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볼이 좀 넓다 보니까 36 사이즈를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발볼이 좀 넓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사야지 이렇게 예쁘게 신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스웨이드 재질이랑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뭔가 에나멜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에나멜 재질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앞코랑 리본 포인트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흑양은. 여기 거 한번 신어보면 약간 다른 브랜드 로퍼나 플랫이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왔으니까 오랜만에 제가 향 제품들을 추천을 하고 또 광고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매일 쓰고 있는 요 향수랑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고체 향수 그리고 오늘의 광고템인 요 룸스프레이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오늘의 광고 아이템인 요 이오리 제품을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자취한 지 5년 차인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이나 방에서 나는 냄새가 남들이 맡았을 때 나한테 나는 냄새랑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집 냄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요 이오리 브랜드의 룸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1세대 조향사 대표님의 포뮬러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천연향유랑 고급향유가 엄청 잘 조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편안하면서도 독특한 감성의 향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길어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업무까지 보니까 단순히 휴식 공간을 벗어나서 방이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친구랑도 했던 얘기이긴 한데, 이게 공간에서 특정 향이 나면 되게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요 폭네프 향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을 환기시킬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죠. 원래 향이라는 게 말로 푸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향의 베이스는 매그놀리아예요. 그래서 목련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로럴이 베이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라이트한 플로럴이 아니라 살짝의 우디함이 들어간 딥한 우아한 플로럴 계열의 향이에요. 평소에 제가 한 번도 못 맡아본 향이라 되게 신기하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통 우디하면 좀 씁쓸하거나 또는 플로럴이면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얘는 되게 룸스프레이인데도 퍼퓸처럼 묵직하면서 플로럴하기도 하고 끝에는 살짝 달콤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룸스프레이가 좀 지속력이 짧아서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속력도 좋고 일단 잔향이 되게 매력있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뿌리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향 같은 경우는 장소로 좀 표현을 하자면, 왜 이태원이나 상수 쪽에 있을 것 같은 어둑어둑한 약간의 빈티지스러운 카페에서 날 것 같은 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이오리 브랜드에서도 폭네프 향과 같이 특정 공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순간의 기억을 담은 향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룸스프레이는 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 향수는 바로 요 키엘 향수예요. 이거는 제가 여름에 키엘에서 선물을 받았었는데, 여름철에 뿌렸을 때는 뭐지? 좀 너무 묵직하고 너무 느끼한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한번 뿌렸더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역시 계절감에 따라서 향 취향도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오리지널 머스크고요. 제가 평소에 좀 파우더리하고 머스크한 향을 좋아하기는 해요. 제가 향수 동아리를 대학교 때 잠깐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 그 고양이 똥인가? 아무튼 그런 향이 나는 향료가 있었거든요. 얘도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첫 향이 그래서 약간 찌린내가 살짝 난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향 같은 경우는 되게 금방 날아가고 남아있는 향이 되게 부드러운 머스크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뿌리고, 제가 향수가 되게 많은 편인데 근 3주 동안은 계속 이 제품만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향수 같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뚜껑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뚜껑을 또 벌써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고체 향수를 또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브랜드예요. 벌써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에이딕트라고 제가 지난 여름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처음에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사용을 해보다가 되게 뭐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발림성 같은 것도 끈적임 없이 되게 벨벳처럼 그냥 쓱 흡수가 되기도 하고, 향도 잔향이 되게 잘 맴돌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튜베로즈 향을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향을 왜 이제야 써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체 향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력이 이렇게 발라서 맥박 뛰는 부분에다가 살짝 발라주면은 잔잔하면서 은은하게 향이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특히 저는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넘길 때 향이 이렇게 스스로 손목에서 나니까 행복해져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튜베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향을 좀 표현을 드리자면 제가 일단 예전에 러쉬에서 이모젠 로즈랑 카마 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향들이 되게 빈티지하고 앤틱한 느낌이 나면서도 꽃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그런 가벼운 꽃향이라기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적이고 좀 무거운 느낌의 그런 꽃향들인데 이 튜베로즈 같은 경우가 딱 정확히 뭐라고 하지? 빈티지한 프리지아 향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신기한 거는요. 첫 향이 되게 머스크하고 파우더리하다가 약간 프리지아 계열의 그런 풍부한 꽃향이 나다가 마지막에는 그 장미의 만의 독특한 향 있죠. 딱 장미향이 딱 톡 터지는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샌달우드랑 머스크까지도 되게 잘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튜베로즈 쓰고 나서는 이것만 제 원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 팔이랑 귀 뒤쪽에 이런 데다가 딱 발라놓으면은 하루 종일 은은하게 향이 계속 퍼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에이딕트. 제가 이번에 제 기준에 조금 큰 소비를 해봤는데 제가 올해에 시계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원래도 시계를 좀 좋아하기는 해서 그냥 되게 다양한 시계를 좀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클래식한 시계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여름 때는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브레다 골드 시계를 정말 잘 착용을 했었는데 약간 계절이 바뀌면서는 그런 가죽 시계, 가죽에 스퀘어 되어 있는 그런 클래식한 시계가 갖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까르띠에 브랜드의 시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지금 통장 잔액이 예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제 소비에 맞춰서 좀 브랜드를 알아보니까 저는 스톤엔지랑 로즈몽으로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브랜드 제품을 서칭을 하다가 이번에 미셸 에블랑이라는 브랜드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도 좀 되게 유명 하더라고요. 시계 측에서는 제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백화점 가니까 그날 그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 모델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래서 다음에 구매해야겠다 하다가 뭔가 저는 항상 좀 충동적이어서 오늘 그거를 시계를 안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매장 돌면서 계속 하다가 에이 저게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어 하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사려고 했던 그 가죽 질감이고 약간 로즈골드의 그런 스퀘어로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시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여기 미셸 게 되게 미니멀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다 하더라고요. 그냥 봤을 땐 모르는데 손목에 올렸을 때의 그 고급스러움이 비교가 안 되는 느낌? 사실 가서 그 펜디 시계랑도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요 미셸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족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잠옷 차림에 시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새 거를 사면은 꼭 그날 하루 종일 가지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좀 이상한 버릇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미셸 시계도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 찍는 내내 머리가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확실히 전 단발이 나은가요? 아무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